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백인 경찰관이 10대 흑인에게 16발의 총탄을 쏴 숨지게 한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 경찰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시카고 시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어둠이 깔린 시카고 거리에서 한 청년이 경찰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경찰관 두 명이 청년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청년은 몇 걸음 더 걷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쓰러져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17살 흑인 청년 라쿠안 맥도널드로 흉기로 경찰차의 타이어를 긁어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총을 쏜 백인 경찰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총격을 가했고 13초 동안 16발이나 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nd obviously, in this case, Jason Van Dyke violated both the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that comes with being a police officer, but also basic moral standards.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 사건의 동영상은 경찰 기소 직전 법원 명령에 따라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Even when he was on the ground, the officer was still shooting. 분노한 시민 수백 명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16발이란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했고 3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1년 전 버거슨에서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뒤 일어난 소요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SBS 이성철입니다.